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죠? 네, 쉽지 않은 질문이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요 질문을 이제 좀 잘 해내면 이때 당시에도 얘가 이 세트 안에서는 가장 어려웠었던 문제들이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걸 또 잘 해내면 그다음부터 좀 지문 독해가 좀 많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1강으로 좀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데 앞서서 요 기준을 설명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일부러 안 했습니다. 요거는 왜냐면 그냥 풀었을 때와 비교해 보시라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7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슬쩍 쓱 넘어갔던 게 있어요. 선제 기준이라고 해서, 그죠? 예, 네. 얘네들을 한번 좀 잡아드리면. 자, 일단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네, 여기 지금 논리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논리부정, 상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간단해요. 지문에서는 A라고 표현하는 개념인 거야. 그치? 근데 이걸 가지고 선지로 갔을 때는 네, not A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적절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치? 네, 근데 적절하지 않다로 내용을 바꿨을 때, 그치?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이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와요. 네, 제일 많이 나오고, 완전 생뚱맞은 내용이 나오진 않잖아. 대부분은. 그래서 생뚱맞은 내용은 5번인 거고요. 네, 그래서 완전히 뭐, 오답이거나, 계산이 틀렸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인과역전. 그치? 왜냐면 인과를 정확하게 나누지 않으면 이 부분을 잘 캐치를 못하고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게 맞는 말 같아. 본문에 대충 써 있었던 게 그런 맥락이었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들 의문사 당하는 문제 요건데, 네. A 때문에 B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슥 바꾸죠. 아닌데 B 때문에 일어났어 라고 하면, 근데 이걸 잘 못 알아차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하는 거, 이건 당연히 틀리죠.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올 수 있는데 A 때문에 B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는 와중에 A 자체가 틀린 것들, B 자체가 틀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융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봐두시면 되고, 세 번째는 지금 주체 왜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거예요. 보면 오늘 지문도 그래요. 그죠? 네, 지금 키트 지문에서도 뭐 나타난 부분이지만 이런 거지. 네, A하고 그죠?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뒀어요. 올해 6월 문제 중에 그 미토콘드리아 지문이 있었어요. 네, 되게 어려운 지문이고 예비고3 학생들한테는 네, 일단 분석해보시면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N수생 학생들은 엄청 어려웠던 거 기억하실 텐데, 왜냐면 사실은 올해 6월이 작년 수능보다 오답률 자체, 정답률 자체는 더 낮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급컷 자체는, 전체적인 난이도 자체는 조금 더 쉬워서 등급컷은 조정이 됐지만 정답률 자체는 제일 낮았었어요. 근데 어쨌건 큰 맥락에서 거기서 생물지문 나올 때 진핵세포, 원핵세포 얘기가 나와요. 그치? 네, 진핵세포, 원핵세포 이렇게 나와.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고세균이나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표현들을 쓰죠. 쭉 써요. 선지에서는 누굴 내고 싶어 합니까? 당연히 네, 얘를 더 내고 싶어 해요. 소문자를. 대부분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방식의 해당이 됐던 애가 누굽니까? 이 사이즈에 들어가는 애를 세균으로 표현을 했었고. 그쵸? 그러니까 이 세균 때문에 여기에서도 4번에 살모넬라균, 그지? 이걸로 나오는 거야. 얘네 다 같은 애잖아요. 살모넬라균은 정에 뭐라고 나옵니까? 병원성 세균이다 라고 나와요. 그지? 그러면 아, 세균이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얘기, 즉 직접 방식을 묻는 거구나, 요게 매칭이 돼야 돼. 그지? 왜? 그럼 이거 문제 되는 패턴이 뭐겠어? 이렇게 있고, 그럼 원핵세포는 말이야 라고 해서 꽤 디테일한 정보를 줬어요. 그럼 시험 뭐 냅니까? 얘 꼬우면 되죠. 그치? 트위스트 하면 돼.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주체 자체를, 카테고리 범주를 잘못 매칭하는 거 정말 많이 틀리고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선지에서 많이 묻습니다.
뒤에 이제 뭐 다음 주에 나올 뭐 지문들 뭐 스포긴 하지만 뭐 어차피 기출이니까요. 기판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려워요. 걔는 리트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보는 시험에도 나올 정도로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시 소송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해요. 예, 네, 그게 기판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표현인데 어떤 게 훨씬 더 어려운 단어면 다시 소송할 수 없다라는 단어겠어? 기판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단어겠어? 당연히 기판력이야. 그럼 선지로 뭘로 나와? 당연히 기판력이란 단어로 나오죠. 알겠지? 마찬가지라고. 본문 전체에서 진액 원액이라는 게 조금 쉽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 그럼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한 다르게 매칭한 단어들로 바꿔서 보셔야 되고 근데 이걸 생각하고 보는 친구와 그냥 보는 친구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친구는 아, 요 카테고리로 내가 일단 몰아놔야 되겠다. 표시라도 해둬야 되겠다. 지금 기억이 안 난다면 선지에서 물어볼 테니까 라는 정답의 포인트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네, 요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논리합인데 논리합, 논리곱은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개념인 건데 이게 이제 논리학의 용어로 써서 그렇지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논리합과 곱의 개념이 이런 거죠. 항상 반드시 모든 모두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 선생님이 동그라미 표시 거의 안 해요. 그죠? 네, 동그라미 표시 거의 안 하는데 동그라미 표시 하라고 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눈에 잘 보이게 표시 좀 해달라 라고 하는 거. 항상의 반대말은 뭡니까? 항상 반드시의 반대말은 뭐예요? 얘 반대말 대충이죠. 대충 무조건 해야 돼 라는 얘기들이잖아요. 얘는 그지? 즉 100% 해야 돼. 아이고 거꾸로 했어. 자 예외가 인정이 안 된다는 소리야. 본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선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대개는 이래요 라는 표현은 반대말이에요. 얜 예외를 인정한다는 얘기잖아. 다른 얘기죠. 그걸 구분하라고요. 별로 안 내지만 그래도 나와요.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체크는 해두자. 보조사 만과 도도 마찬가지야. 얘도 동그라미 해야 돼. 읽을 때. 왜? 아, 만은 차이점이고 도는 공통점인데 완전 다른 얘기잖아. 그치? 읽을 때 표시하자고. 읽을 때 어차피 볼 건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읽을 때는 안 보여. 이상하게. 왜냐면 두 번째 읽을 때는 핵심이 보이거든요. 처음 볼 때는 정보를 잘 모르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거기서도 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데 두 번째는 아 이런 얘기였어. 이래서 듬성듬성 읽게 돼요. 그래서 틀리는 거거든. 우리가 문제 보고 다시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무렇게나 읽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제대로 읽고 표시하자라는 건데 만이나 도 이런 애들 진짜 안 보여. 이런 애들 진짜 안 보이니까 읽을 때 그냥 바로 표시하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몇 개 없으니까 걔네들 체크해 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요 근거들 알겠지? 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럼 지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서도 되게 길었지만 지금 보시면 네, 여기저기 지금 막 예쁜 필기들이 있는데 자, 미리 얘기합니다. 나 이거 시험 볼 때 둘 다 안 써요. 그러니까 필기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지? 이건 머릿속에 있지. 이거 구조 언제 다 그리고 있어? 여기서 그려야 될 구조는 요 정도? 요거 하나 정도인 거고 나머지 그릴 시간 없어요. 언제 정리하고 앉았어? 네. 내용도 뭔지 지금 이해하기 바쁜데 얘는 행동 영역이야. 바로바로 지문을 보고 반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지. 반응하는 건데 왜 쓰고 앉았어, 그지? 예. 네. 근데 지금은 반응하는 것도 외워야 되니까 그런 필기해도 상관이 없어, 그지? 근데 시험장에서 이거 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응하라고. 알겠죠? 생물 지문은 과학 지문에서 제일 어려워요. 난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차라리 물리나 지구과학 나.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보면 아니 그냥 그 조건에 맞추면 돼요. 그냥 얘가 정지했을 때에는 뭐뭐 했을 때 뭐뭐 한 경우 그럼 조건문이니까 그냥 넘버링만 하면 돼. 얘가 정지할 때인지 등속운동인지 가속운동인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이런 결과 나오는구나 만 보면 돼.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인 걸 이해를 그래도 해볼 수 있어요. 아 남반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북반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물은 그냥 나타난 현상을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뭐 반추위 지문 같은 경우도 문제 상황 나오거든요. 반추위 산성증으로 끝나잖아 맨 마지막에. 그게 해결 방안이 없어.
해결 방안이 없거든. 그냥 현상이잖아. 걔 뭘 보완하고 없어. 예, 그냥 그런 산성증이 일어난다. 보완 방법은 그냥 그렇게 과도하게 애써 생장하지 않게 하면 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물은 정보가 너무 많거든. 이게 비슷한 느낌이 오는 게 나는 법지문이 그래요. 사회에서는. 그냥 막 여러 가지 조항들을 줘놓고 막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경제는 이해가 돼. 아, 이런 이자율이 상승을 하니까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래 이렇게 된 거구나 를 이해를 하면 할 수는 있어. 여러분들 같은 게 오독하는 경우 많지만. 근데 법지문은 그냥 조항들 쭉 줘서 이럴 땐 답으로 되고 이럴 땐 안 되고 이건 예외 상황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외워야 돼. 그냥 사례들 가지고 매칭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이야.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걔네들은 어쩌겠어. 근데 그렇다고 막 투덜대고 있기만 하면 안 되고 다 맞춰야 되니까 위치 정보들 안 들어오더라고. 네모하세요. 위치 정보. 이게 위장에서 일어난 건지 십이지장인지 그죠? 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어떤 요소가 어떻게 모양을 바꿔서 그거 중요하더라고. 그치? 그거 네모해. 예. 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보세요. 그 정보들 하나하나 물어요. 어디 위치에서 일어났냐로 틀렸다 안 틀렸다가 갈려요. 그치? 체크해 두시고. 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인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무슨 얘기일까? 하드웨어는 물리적 구조죠. 소프트웨어는 논리적 구조예요. 차이점은 차이점이 아니라 둘 다 생각하라는 건데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걸렸어. 그죠? 네, 컴퓨터 바이러스가 걸리면 치료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 걔 뭐 약 먹이면 되나요? 아니야. 뭐 알약을 깔든 그죠? 네, V3를 하든 네, 백신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소프트웨어지. 그죠? 그게 소프트웨어적 접근인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료하면 되는데 문제는 입으로 얘 뭐 3D도 아니고 그죠? 예. 네. 아, 입으로 그냥 치료해줘 이러면은 얘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물리적으로 본체를 그죠? 예. 네. 파워를 켜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예. 네. 어디 프로그램을 쳐가지고 그죠? 키보드로 그냥 모니터로 보면서 얘를 연결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예전에는 이 하드웨어를 그려줬어요. 나오면 CD 드라이브 문제가 13도 수능인데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손에 꼽히는 문제예요. 근데 그 CD 드라이브는 그림을 그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소프트웨어 얘기예요. 데이터를 잘못 처리했을 때 어떻게 이걸 보완해야 되냐라는 얘기야. 근데 그걸 물리적으로 같이 보완할 수 있다는 거지. 초점을 벗어났을 때는 초점 조절 장치를 쓰면 되고 트랙을 벗어나면 트래킹 조절 장치를 쓰면 된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걸 그림을 그려주니까 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정하는 거구나가 머릿속에서 돼요. 키트 지문에서도 사실 우리 이제 키트 소변검사 해봤잖아요. 그죠? 네, 소변검사 학교 다니면서 해봤잖아. 그게 키트잖아. 그렇잖아. 그거 하나만 그려줬으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물론 3번은 틀려. 그래도 사실 이걸 이해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시험 시간 안에 3번이 막혀서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 걔는 끝나도 한 20분 붙잡고 있어도 안 될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 아이디어 자체가 조금 달라요. 얘는 1, 2, 4번하고 지금 결이 다른 문제야.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꽂히면 왜냐면 순서가 달라. 여긴 지금 판정하는 거 기준에서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그게 달라. 이 얘기를 했는데 얘는 지금 거꾸로 갔죠. 민감도와 특이도는 실제 있는 얘기에서의 판정을 봐야 돼요. 거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 찾아내면 사실 3번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틀려도 되는 문제야. 이건 틀려도 돼. 어쩔 수 없는 문제니까. 이거 20분 잡고 있으면 안 되는 문제지. 20분이 아니라 뭐 5분이어도 안 돼요. 저거는. 근데 나머진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게 되면 여기도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는 키트 제작 얘기긴 하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죠. 핵심이 뭐예요? 핵심 뭐야? 처음에 서두에서 강조했던 건 키트 제작을 할 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그죠? 이걸 이제 판별하는 걸 만들게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설명하는 게 항원항체 반응이에요. 이 얘기잖아. 항원항체 반응 눈에 안 보여도 돼. 그치? 걔 눈에 보이는 얘기 아니고 논리적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 키트의 모양에 각각의 시료패드에서 결합패드에서 반응막에서 이
흡수 패드에서의 상황과 연결지어서 봤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점점 요즘엔 그림 안 그려줘요. 그림 아예 안 그려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 논리적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보지만 사실은 이두 개를 이런 길다란 막대 모양인데 순서대로 놓여 있다? 쓰세요. 그리세요. 그림 그리라는 게 아니라 글자라도 나열해 보라고. 니 지금 그림 솜씨 보자는, 목이 또 보여서. 그림 솜씨 보자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얘네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들을 끼워 넣어. 끼워 넣어. 예, 네, 그래야 내용이 들어와. 왜냐면 얘가 이런 구조가 아니었거든? 실업패드 내용 다 끝내고, 그 다음에 결합패드 설명해 볼게요. 결합패드란 해서 쭉 하고, 그 다음 반응 막, 이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처음에 그냥 쫙 얘기해 줘 놓고, 아, 그니까 말이야. 내가 설명했잖아. 아, 그니까 결합패드 개 말이야. 반응막 말이야. 이러고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게 안 그려진 친구들은 되게 혼란스러워. 예. 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야. 앞으로도. 예. 그러니까 특히 물리적 구조, 같은 경우는 꼭 얘와 연결해서 읽는 거를 좀 생각해 두세요. 알겠지? 그리고 과정. 예. 그러니까 과정은 요리법 같은 거예요.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먼저 계란 넣고 물 넣고 스프 넣고 라면 넣고 하지 않아. 좀 이상하잖아. 그지? 순서가 정해져 있는 방법들이다 보니까 그 순서를 우리가 넘버링을 가면서 보시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고. 왜? 너무 디테일하게 나올 거거든. DNS 스푸핑을 다 외울 거니 과정들을 보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많이 나온다. 별표해 두시고 넘버링을 가면서 짚어가면서 보시면 돼요. 베이스를 연결할 거다. 아까 베이스 설명했어요. 그죠? 엄청 중요할 텐데, 아, 여기서, 분류도 뭐 이제 뒤에 나오게 될 텐데요. 주의할 점 있어. 나도 4, 5년 전에 구조독해 하면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요, 7, 8년 전에서 그죠. 4, 5년 전도 국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절에는 이걸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1문단을 장악해야 된다. 비문학은 1문단이 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왜? 그게 끝이었어요. 그게 끝이었어. 왜? 지문이 짧았거든. 이게 반도 못 채웠잖아요. 네.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두에서 다 보여주지 않으면 뒤에 뭐 어떻게 쓸 수가 없어. 뭐 뒤에 뭐 이렇게 꺼내놓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는 뒤에까지 다 가져와. 처음에 그 많은 정보를 다줄 수는 없어요. 근데 다 읽고 나면 이 얘기가 다 있었네는 보일 거야. 있긴 해요. 1문단에, 2문단에 다 보여주긴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면 여러분들이 1문단에 첫 번째 문장을 보고 모든 정보를 다알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어쨌건 낯선 얘기예요. 그걸 계속 읽다 보면 계속, 아, 이게 중요한가 보다. 계속 반복하네? 라고 해서 잡아가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를 계속 보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1문단에 첫 번째 문장 이해해 보려고. 두 번째 문장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볼 필요 없이 첫 문장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쓸데기 없는 얘기들 들어갈 때도 있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그냥 가볍게 들어가려고 시작하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채권이란 뭐 통화 정책이란 이래서 막 어려운 얘기들을 쭉 꺼내요. 그럼 되게 왜 헤비해서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런 정보들을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더 중요한 문장 아까도 지구의 자전에서 그죠?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되게 많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뭘 잡아갔는지 보면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강조하려는 거 오늘 뭐였겠어? 기본부터 그죠? 3, 4등급이어도 1등급이 될수 있다고. 기본부터 채우면 1등급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기간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강조하려고 몇 번을 하는 거 도대체. 그지? 네. 이거 뭐다 세볼 수도 있겠는데. 몇 번을 하고 있잖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반복한다고 중요하면. 그지? 평가도 마찬가지야. 중요한 정보는 반복하면 그때 잡아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 다 가져갈 필요 없어요. 알겠어? 1문단 들어가 볼게요. 금방 할수 있어요, 우리 이제. 왜냐면 서두 길었지만 분석은 사실 되게 깔끔하게 봐도 될수 있는 게 이걸 이제 적용하는 거니까. 네, 이제 다 이해했으리라 보고. 1문단의 첫 번째 줄 요약해 보세요. 뭐야? 검사용 키트가 네, 이용된다. 에요. 왜? 문장을 봤더니 이것을 위해서 얘 때문에 이게 나왔어요. 이거거든.
보이죠? 그지? 어. 그거 적용하는 거야, 이제 빨리빨리. 그래서, 아, 검사용 키트 제작에 대한 얘기였구나. 역시나 두 번째 문장에서 키트 제작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그것만 잡아가면 돼. 물론 선지에서는 이게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 나올까 안 나올까? 묻죠. 묻는다니까. 원인 잘 나와. 근데 그때 보라고. 이 키트 제작 왜 하는 거니? 아 이거 앞에 괄호 해놨잖아. 그때 보면 돼. 근데 잡아가야 되는 거 일단 키트 제작하는 얘기 하고 있다. 알겠지? 왜 때문에가 아니고 제작하고 있다고. 그거 보시고. 그래서 다양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 어쩌라고. 그 뒤에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랬어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얘 때문에 이렇게 제작하는 게 요구가 된 거다. 그지? 네. 뭐 쉽고 빠르고 정확한 것 때문에. 그지? 네. 이걸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는 얘긴데 이 문장은 사실 아무도 체크를 안 했을 거야. 왜? 이 단어가 막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뭐가 어려워. 근데 얘가 지문 전체의 핵심이에요. 뒤에 나온 어디까지 쉽고 빠르게 어디까지 걸리냐면 네,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까지 걸려요. 쉽고 빠르게가. 여러분들은 12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지문을 끊어놨죠. 끊어놨어. 한편 앞까지야. 한편 앞까지가 요 얘기야. 요 얘기였어요. 그지? 네, 이렇게 하고 왜냐면 요약하면 무슨 얘긴데 여기까지가. 그 소변 검사하는 키트로 그죠? 그 소변을 묻히면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선을 보고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 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 얘기를 했던 거야 지금까지. 쉽고 빠르잖아요. 그거 뭐 한 5분 걸릴까? 그지? 그 정도잖아요. 그죠? 판별 딱 끝나는 거. 근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보니? 뒤에요. 한 편에서 정확하게 내용이 바뀌었어요. 근데 1문단에 다 언급은 해줬던 얘기였던 거야. 그치? 그래서 왜냐면 얘가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정확도는 어떤가요? 정확도는 떨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에서 완벽하게 100% 정확하게 나오는 키트는 없습니다. 얘는 당연히 오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너무 당당하게. 뭐야? 이러면 그러면은 뭐 병원 가서 정밀 진단 받으세요? 뭐 이런 거죠. 그치? 이걸로 뭐 정확하게 하려고 해? 뭐 5분 안에 나온 걸로? 이런 얘기야. 그죠? 얘는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고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대신 이 안에서 오류를 최대한 잡는 방법은 많이 해보면 돼. 여러 번 해가지고 이런 민감도와 특이도 이런 걸 조정해보면 돼. 라는 정도의 얘기였던 거야. 이제 보여요. 이게 내가 잘난 척하면서 보여줄 수도 있죠. 아, 이거 봐. 지금 얘기했던 거 지금 뒤에 나오지. 어? 뻔한 거 아니야. 예측하면서 읽어야지. 라고 할 수도 있어. 시험장에서 못해. 나는 해요. 왜? 난 지금 이걸 수천 번 이상 봤으니까. 수천 번 이상 봤고 이거 출판하면서까지는 근데 그 와중에 오타 또 있었어.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가슴이 좀 아파요. 네, 얘 아이패드로 내가 그린 거야. 이거 출판사 그려준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렸어. 부들부들 떨면서. 네. 근데 꼭 예쁘게 보이려고 이것도 되게 생각보다 또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타나면 다시 그렇죠. 다시 그렇죠. 이러니까 이거 하나 하는데 몇 시간씩 걸려. 뒤에 내용들도 해설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정말 뼈를 갈아 넣었어요. 네, 아,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진짜로 나는 정말 지금까지 학생들한테 받았던 것들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뭐 먹고 사는 게 고민되거나 이 정도는 아니에요. 난 20살부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계 때문에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현장만 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매주 9시 수업 듣겠다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애가 기차를 타고 와. 기차비만 해도 몇십만 원이에요. 네, 그거를 타고 맨날 오고 그냥 내 수업 하나 듣고 가. 와, 그런 애들이 근데 한둘이 아니야. 이 얘기를 괜히 했어. 왜냐면 아 그러면 나도 가도 되는 건가 봐 이러고 애들 오더라고 자꾸. 네, 그래서 막 전국 방방 공고에서 이렇게 오니까 그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 대치동에 대한 환상 막 아시겠지만 대치동이 진짜 엄청나게 고퀄리티의 컨텐츠도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제공하는 게 선생님 목표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거를 막 꽁꽁 숨겨놓고 막 다른 학생들 무조건 그렇게 막 배 타고 막 기차 타고 이렇게 와야 될 정도까지로 하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출판하는 거예요. 얘 할인하고 이러면은 만 원도 안 되는데, 그지? 풀컬러야. 이거 복사하는 게 더 비싸요. 그지? 예, 네, 진짜 원가도 안 나오는? 그 정도의 교재인데, 둘 다 그냥 손해보면서 출판사랑 같이. 근데 그냥 진짜 그거 하나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한 건데, 어쨌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 흐름들, 맥락들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한데, 나는 수천 번 본 사람이니까, 세 번째 문장 봐도, 뒤에 어떻게 볼 거야? 보이죠? 여러분은 안 보여요. 이건 너무 사후적인 해석이야. 그지? 언제 보이냐면 요때 보여야 돼. 요때. 왜냐면 2문단에서 흐름이 바뀌어요. 1문단에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아 LFI 키트를 알아보자 뭐 이렇게 해서 나왔어. 근데 이제 이걸 심화하는 듯 보이다가 갑자기 모양을 보여주는 거야. 뭐야 이거 딴 얘기하네? 그럼 일단 끊으세요. 아 얘 딴 얘기하는구나. 베이스야. 일단 깔아두려고 하는 거구나. 1문단 얘기를 설명하려고 깔아두려는 정보야. 어 그럼 끊어.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어? 근데 잠깐만 한 편으로 끝나네? 그러면 이때 끊어놓고 뭐하라고 했어? 아까 베이스 있으면 맨 처음에 나왔던 정보들에서 네, 이 흐름이 끝났을 때 다시 올라가서 확인하고 내려오라고. 그럼 이땐 예측이 가능하죠. 어! 쉽고 빠르게까지만 얘기를 했구나. 그치? 그럼 이제 정확하게 나오겠네. 근데 진짜 그게 매칭이 됐어. 그럼 자신감이 생길 그때부터. 아! 나 잘 읽고 있다. 어. 그거 하는 거예요. 평가원이 그냥 쓰진 않거든. 참 보면 누가 쓰는지 그죠? 예. 진짜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 같아요. 잘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있게 기출분석을 하는 거고. 그러니 걔네들에 맞춰서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됐어요. 그죠? 이러한 필요에 따라 했어. 이러한 필요에 따라. 네.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지? 이걸 빨리빨리 이거는 10초 만에 읽잖아요. 그죠? 10초 만에 읽는데 생각할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야. 이런 필요에 따라서 이런 항원항체 반응 응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다양한 형태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는 뭐예요? 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키트 제작하고 있습니다. 뭐 어떡하라고 그지? 반복인데 보이나요? 앞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추가된 얘기가 네, 나는 보였어. 뭐?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개념. 지금까지 계속 무슨 키트 얘기만 하고 있다가, 그죠? 갑자기 항원, 항체는 뭐야? 이렇게 나온 거지, 그지? 네. 얜 플러스 알파니까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베이스에서 언젠가 꺼내낼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키트 제작과 이 항원, 항체 연결하는 거지, 뭐. 그지?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중요한 게 맞았어. 항원, 항체, 반응이란 해서 정의까지 나왔네? 엄청 중요해. 멈춰서 이해하고 가세요. 항원과 그 항원에만 많이잖아요. 동그라미 하자고. 차이점이에요. 많은. 이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이래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만 결합하는 애들. 그죠? 이게 이제 면역 반응 이야기하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걸 통해서 알아봅시다. 이 문항 가시면 자, LFIA 키트를 이용한 면 했어요. 손 움직입니까, 이제? 네. 이용한 면 해서 조건문이잖아. 그치? 얘를 이용한 면 했어. 그럼 우리 조건문 나오면 뭐 하자고? 그에 따른 결과 체크하자고요. 결과 뭡니까? 길게 하면, 구구절절이 길어지면 너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얘를 이용하면 결론은 뭐야? 목표 성분의 유무를 알아낼 수 있다. 이게 목표예요. 그쵸? 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알아내는 거예요. 있냐 없냐? 얘를 통해서. 목표 성분 뭔데? 몰라. 아, 모르지. 아직 몰라. 근데 하여튼 있는지 없는지 그거 판별하는 거래. 알겠다. 그러고 나면 보이죠? 뭘 통해서? 선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 보면 아, 선이 중요한가 보네. 좀 이따 뭐 선 얘기 나오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뭐 정도인 거지. 순서대로 그냥 슥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냥 읽으면서 계속 아 뭘 읽었나 봐 이렇게 되는데 핵심 정보를 잡아가자. 요거 하자고요. 자 얘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이랍니다. 납작한 막대 모양으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글자로 납작하게 써보겠습니다. 예, 그럼 따라가면 되죠. 시로페도와 네, 그 다음에 결합패드와 반응막과 흡수패드요.
얘는 어떻게 생겼고 얘는 어떻게 생겼고 그런 설명 없잖아. 글자로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고 하니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죠? 듣고. 자, 그러고 나서 그냥 뒤로 얘기 넘어갔으면 끝이에요. 근데 얘 지금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다. 문장에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강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여기에서는 이때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 그럼 얘 엄청 중요한 정보야. 그치? 네. 순서가 역전되고 있다. 네, 그거 잘 보세요. 여기서는 한 다섯 번 하는 것 같은데? 엄청. 그걸 왔다 갔다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할 때마다 선생님 컬러를 아예 다르게 표시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시로패드로 흡수된 시로는 일단 흰색부터 해보죠. 네, 시로패드 오케이.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뭐가? 시료가요. 네. 소감감사하면 나는 사실 맨날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그지? 학교에 그죠? 네. 나의 건강 상태를 굳이 알리고 싶진 않아서 나는 이제 수돗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거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또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귀신같이 알 수밖에 없어. 그죠? 네. 이거 반응하는 거 정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판별이 되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아 다시 갔다 와라 이러면 이제 막 친구한테 부탁하고 뭐 이것저것 네, 했었어요. 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그 시료예요. 그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결합헤드에서 됐어요. 오케이. 두 번째 바로 갔다. 벌써 왔구나. 결합헤드에서 복합체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알파네요. 일단 괄호만 해두죠. 반복은 안 했으니까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랑 함께 간대. 알겠어. 반응막을 지나. 벌써 갔네. 오케이. 그 다음 여분의 시료가 흡수된 흡수패드로 이동. 벌써 끝났어? 끝났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하네요. 결합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해서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번 이상 반복했거든요. 그럼 이제 알파가 아니고 네모해주면 돼요. 복합체. 그죠? 아, 너 뭔데? 이러고 다시 봤더니 얘는 말이야. 이런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는 일단 괄호예요. 아직 세부 정보니까 모르는 거야? 이러고 일단 봐. 우리는 지금 이 흐름 잡기도 힘들어. 그지? 네. 근데 일단 두 번째 단계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그죠? 예. 네, 뭔가 설명하고 있다. 정도야. 근데 또 잡아야 되네. 왜? 그냥 쓱 넘어갔던 이 정보가 표지 물질은요? 하고 다시 한번 언급했으니까. 이때 네모해요.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얘 색깔 얘기하려고 했던 거구나. 얘가 컬러를 담당한대요. 표지물질이. 그죠? 네, 됐고. 이 표지물질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도 중요했구나. 두 번 이상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둘도 연결해야 돼? 얘가 여기 붙어있대요. 그지? 이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이랬어요. 얘도 괄호예요. 뭐죠라고 모르겠어. 그냥 뭐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3문단에서는 얘를 구체화하죠. 그게 말이야.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항체고 어떨 때는 항원인 거야. 라는 얘기지. 근데 이건 아직은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2문단 요약, 3문단 요약, 4문단 요약? 아니. 했다 쳐. 근데 그걸 가지고 똑같은 위계로 잡아? 안 되지. 3문단은 지금 2문단의 요 일부를 가져와서 심화시킨 건데. 그 관계를 이해하면서 보시라고. 알겠어? 이걸 지금 확대한 거야. 얘는 이렇게. 그죠? 지금은 일단 요 흐름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 반응막 왔다 벌써 네 그럼 반응막 가세요 두 번째 노란색으로 해서 반응막 왔는데 자 얘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했어요 아 물리적 구조구나 가 아니라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항체 너 봤어. 여기서. 그치? 그러면 아싸. 얘네 지금 연결하는 거구나. 얘 엄청 중요한 애였구나. 라고 보셔야죠. 안 그래? 이 목표 성분의 유무와 항원항체 반응 얘네들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였구나. 그치? 항체 나왔고. 근데 얘가 하드웨어 여기 나왔네. 두 가닥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안 나오겠냐고. 두 가닥 표시해야죠. 그리고 하나는 검사선인데 그 중에 시료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애가 검사선. 아 왼쪽 오른쪽은 모르니까요. 검사선 이쪽입니다. 그만 나머지는. 나머지예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물어봅니까? 물어보더라고.
얘네 순서 물어보죠. 선지에서 물어봐요. 물리적 구조 괜히 보여주는 게 아니야. 그치? 그거 물어보니까 여러분도 그림 그려가면서 글자 순서대로 보라는 거예요. 듣고.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했습니다. 잘 따라가야 돼. 얘가요. 얘가 표지 물질. 물론 얘는 특정 물질이 붙어 있을 거니까 세트는 이렇게죠. 이렇게 간단 소리네. 그지? 이렇게 가게 되면 발색 반응에 의해서 얘가 컬러니까요. 그래서 반응 선이 나타나, 방금 뭐라고? 선. 좀 촉이 옵니다. 기억이 나나요? 아까 목표 성분의 유무는 선을 통해서 알수 있다며.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 그지? 선이 나타나는데, 검사선이 먼저 발색이 돼. 이러면,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대. 지금 뭐라고 했어? 에, 게임 끝났네요. 너였네. 우리 다 필요 없고, 이거 컬러 나오는 것만 체크하면 되네요. 왜? 이 지문의 목표가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하는 거였으니까. 검사선만 보면 돼요. 그죠? 검사선만 보면 돼. 그리고 표준선은,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걸 확인해 준대요. 그 말은 뭡니까? 검사가 완료되면 무조건 하나 이상은 발색이 돼야 돼요. 얘 무조건 발색이 돼야 돼요. 100%로. 그죠? 이거 시험에 나왔나? 나왔어요. 이게 발색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안될 수도가 없어. 하나는 나와야 돼. 검사 정상적으로 됐다면. 그지? 응.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겠어? 얘네를 다 지우죠. 다 지우고, 못 받는겨. 얘. 얘만 있으면 된다니까. 검사선 발색. 그지? 근데 이거 아까 어떻게? 여기 나와 있었던 표지 물질과 특정 물질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굳이 지워놓고 다시 쓴다. 네. 여기 아까 복합체 얘기하면서 다시 표지 물질과 특정 물질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아까 얘가 뭐라고 했어?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 이랬어요. 그지? 얘의 종류야. 근데 얘 뭔데? 네,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줬잖아. 그지?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 그럼 모르긴 몰라도 이 이항대립 개념을 알면서는 이거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 특정 물질의 종류가 뭘로 바뀌었을까? 근데 차이점이니까. 둘이 차이가 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뭐가 있었어? 라고 하면 얘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잡아가야죠. 넉넉히 읽으면 안 들어와. 하나도 안 들어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심화되고 있다. 지금 길을 잃으면 안 돼. 알겠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잡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오잖아. 방식에 따라서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그러니까 발색이 뭐래? 의미하는 바가 다르대요. 발색의 의미도 차이가 있대요. 그쵸. 발색이 됐을 때 뭔가를 의미하는데 얘는 아니다. 이 얘기네. 그지? 그걸 잡아가야 돼요. 그죠? 봤더니 뭐래.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시료에. 그러면서 질문 안 돼.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이랬어요. 특정 물질 얘기하면서 핵심 서술어가 뭐야? 항체다. 그러면 항체구나가 아니라, 지금 방금 전에 TMI로 뭐가 나왔어? 목표 성분과 결합할 수 있는 애라고 했잖아. 그치? 예. 네. 그럼 이거 어디서 봤냐? 항원 항체 반응 아까 맨 처음에 정해 있었어요. 그 항원과, 그치? 그 항원에만 결합하는 항체에서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다. 그럼 여기가 항체면 얘랑 결합하는 얘는 항원이죠. 항원이야. 이게 뭡니까? 네. 시험에 뭐 내겠어? 얘가 대문자 A고 얘 소문자 A로 내겠네요. 1번에 2번 문제야. 목표 성분은 항원이다. 이거 못 찾을까봐. 못 찾아요. 잘못 찾아요. 문과 친구들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못 찾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로 묶어서 보는 연습하라고. 얘 같은 얘기라고. 얘는 둘다 어렵거든. 목표 성분도 어렵고 항원도 어려우니까 그냥 둘다 냈어요. 대부분은 이 중에서 더 어려운 얘기로 내긴 해요. 알겠지? 에이.
그래서 미안해. 여기 오타인데 12페이지에.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목표 성분 자체 이걸 왜 항체로 썼을까? 항머니야. 그지? 예. 네. 그것만 고쳐주세요. 그거 고쳐주시고. 그거 항원이요, 항원. 자,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서요. 갑자기 무슨 시료? 예. 네. 그럼 다시 따라가 봐야지. 시료에 목표 성분, 다른 말로 항원이요. 예. 네. 얘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순서대로 출발할 거야. 다시 처음으로 왔어요, 다시. 그럼 다시 와가지고. 항원 쭉 시작을 하는데. 자, 포함되어 있다면, 뭐래. 이 항체와, 이 항체 뭔데? 여기 특정 물질에 있는 항체예요. 항원하고 항체는 결합하니까. 여기로 쭉 오다가, 항체 있다. 오케이, 얘랑 결합. 근데 여기만 있나? 아니요. 반응막에도 아까 항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먼저 결합하고, 그 다음 여기도 결합하고. 그지? 네. 이렇게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도 결합을 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예요. 따라서 결론은, 네, 꺽쇠 두 개입니다. 이거는 기억하란 얘기야. 예. 네. 문단에서 정리할 때 따라서 그 결과 최종 결론은 이거다. 알겠지? 예. 네, 요거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결론은 뭐냐면 검사선이 발색되면, 그치? 우리가 궁금했던 건 뭔데? 검사선의 발색 유무가, 그치? 갈색 여부가,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이랬으니까. 그럼 얘가 발색됐다는 것은 컬러가 나왔다는 얘기는 시료에 항원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죠. 왜? 얘가 얘랑 결합을 했는데 얘는 지금 일단 얘랑 결합이 될 거니까, 그지? 그럼 컬러 반응이 나타날 거고 그 애가 그대로 가서 결합이 됐으니 컬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색이 됐다는 것은 항원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렇게 묻혀서 왔다는 걸 뜻하잖아, 그지? 네. 그 얘기한 거야. 그러면 경쟁 방식에서는 무슨 얘기겠어? 아니다, 이 얘기겠지. 둘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며? 네, 이 정도는 예측 가능하죠. 안 그래? 그래서 다시 확인만 하세요. 두 개 당연히 나왔으니까. 경쟁 방식, 한편 경쟁 방식에서는 복합체 포함된 특정 물질은 해서 역시나 뭐가 완전 바뀌었어. 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그 자체를 항원이요. 어쩐지 이름이 뭐야? 경쟁이요. 경쟁한대. 얘 항원 그대로고, 그지? 근데 얘가 얘랑은 결합을 안 할 거 아니야. 경쟁을 하지. 그래서 이번에는 얘랑 경쟁을 해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하겠어? 그냥 가죠. 그냥 가요. 물론 얘랑은 결합하지. 항체는 결합하죠. 근데 컬러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 얘 안 끌고 갔으니까. 그쵸?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그지? 그 얘기가 지금 제시가 됐던 거지.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결합하는 걸 방해를 하니까 발색이 안 된다. 그죠? 네, 그 얘기 했던 거야.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그럼 이거 뭐예요? 대문자 A랑 소문자 A 표시하시면 되네. 그지? 예. 네. 그래서 세균 나와서 끝에 살모넬라균까지 연결이 됐던 거고, 경쟁 방식은, 네, 이 목표 성분이 크기가 작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랬어. 응, 알겠다. 이해했지? 검사선 얘기를 쭉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 얘기를 한 번에 하면 당연히 모르니까 몇 번만 읽고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너무 어렸던 얘기이긴 하고. 근데 이렇게 딱 끝나고 나니까 한편 그럼 이제 이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끊고, 지금까지 이 얘기했던 거였구나. 요 연결해서 그럼 이제 1문단의 의미가, 이게 이런 얘기였어가 이제 보여요. 이제 보이죠? 어떻게 이거 1문단만 쫙 세 문장만 딱 보고, 뒤에 얘기 나올 거야. 못해. 못해. 밥 먹고 국어만 파는 사람들 정도는 가능해요. 나는 가능하지. 예. 네. 나는 이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그쵸? 여러분들은 못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지? 근데 요 정도에서는 다시 찾아가는 것 정도는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정화도입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자, 정화도 보시면.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했습니다. 에이. 정확성 어딨어? 얘는 뭐래? 판정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속 궁금한 거는 이거에 목표 성분 있냐 없냐. 검사선 발색도 적어보려고 했던 거고, 그죠? 에이.
근데 어, 이 때문인데요? 라고 했어. 어, 그렇구나. 그럼 얘는 양성이야. 어, 양성이구나. 이게 아니라 어, 양성이에요? 그러면 병원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 판별하는 거잖아, 일단. 근데 판정이 그렇게 나왔어. 아, 양성이구나. 아, 저는 양성이군요. 가 아니라 진짜로 양성인가요? 가 얘는 난인데요. 실제 존재 여부를 나눠야 된대요. 왜? 되게 정확하진 않은 거야. 그지? 그래서 진짜 있어요. 아, 너 그러면 진짜 찐이구나.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진 양성이 되는 거고. 근데 반응 없어요. 이거 낚였는데? 어. 그럼 위 양성이에요. 진 위를 판별하잖아. 그죠? 예. 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진짜가 뭐겠어? 없다고 했으니까 없는 애가 진짜야. 그치? 예. 네. 그리고 없다고 했는데 있어. 아, 그럼 잘못 판별하지. 그죠? 예. 네. 위 음성이죠. 이게 이제 4문단이었던 거야. 5문단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확도 얘기를 하면서 자, 종합하자면 이런 얘기죠.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요 정도 식까지 끌어내지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네. 민감도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있는데 있다고 판정하는 것과 있는데 없다고 판정하는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왜냐면 여기 지금 맨 처음 기준이 나와. 시료의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 존재부터 보세요 라고 한 거야. 그지? 존재부터. 밑에부터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진양성과 위음성에 대한 계산에서 진양성의 비율을 따지는 거죠. 20까지 못 찾았어도 돼. 말로 찾았으면 됐어요. 알겠지? 말로만. 예. 네. 그러니까 진양성과 위음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럼 생각해봐. 민감도가 높으려면 예. 네. 아, 진양성 비례고 위음성 반비례잖아. 로 보셔도 되고 아, 그냥 맞는 걸 맞다고 하면 이게 제일 정확한 거니까. 아, 근데 맞는데 틀렸다고 해. 얜 제일 낮아야지. 그래야 정확도 올라가지. 그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야. 특이도 똑같아요. 그럼 얘는 없다고 하는 걸 없다고 판별하는 거 진, 음성 그죠? 네. 에다가 위, 양성 아 없는데 있다고 판별했어. 이것도 하면 안 되지 그지? 네. 그래서 진, 음성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이도도 높이려면 없다고 하는 애 없는 애 진짜 그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 위양성은 낮추는 거 어 이거 하시면 돼요. 그치? 응. 끝났네요. 그래서 둘 다 높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 힘들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려웠어. 그죠? 네. 먼 길을 갔다 왔는데 1번부터 보시면 1번에 모두 이런 단어 읽으면서 동그라미 합시다. 알겠지? 헷갈리거든요. 놓치니까. 자, 그래서 모두 동그라미 해두시고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 뭐예요? 그냥 물리적 구조 하드웨어 얘기야. 그치? 뭐 이런 걸 내나요? 뒤에도 있어요. 액체 성분이다 이거 나와요. 예, 왜냐면 그냥 글자로 보는 애들이 있어서 예, 소름 돋지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제발 이해 좀 하면서 봐라 라는 그런 사인인 거죠.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네, 말이 길지만 목표 성분은 항원이다. 그치? 예, 맞는 얘기. 3번에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했어요.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는 아닌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죠? 예. 네. 아까 반응막에서 검사선과 표준선 나왔었는데 얘는 무조건 발색돼야 되고요. 정상이라면 검사선은 되든지 말든지는 네 그거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달라진다 정도예요. 그지? 답은 3번이고요. 그죠? 4번에 표지물질이 없다면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그쵸? 표지물질이 아까 뭐 담당한다고? 컬러요. 그지? 그러면 네. 이게 없으면 당연히 네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쟁 방식에서는 실효의 목표 성분이 있는데도 확인을 못한 거잖아요. 그죠? 검사선 발색되지 않았던 거예요. 5번에 실효의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네, 목표 성분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그죠? 검사선 발색되는 이거 가지고 직접하고 경쟁을 계속 나눈 건데 그지? 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번 보시면 1번에 달리 이런 조건들 그지? 달리 뭐든 이런 것들 꼭 꼼꼼하게 보시고 목표 성분을 계속 목표 성분 실효에 있는 거
항원이에요. 그죠? 항원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항원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을 하겠군. 직접 방식에서 가능한가? 네, 가능하다니까. 그지? 이건 맞네요. 그 둘의 차이점이잖아. 직접에서는 여기 있었던 항체와 결합하는 거였고, 그쵸? 네, 오다가. 그리고 또 결합하는 거고, 경쟁에선 얘가 항원이어서 경쟁하다가 지가 그냥 혼자 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차이죠. 답 1번이네. 2번에.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겠군 했는데, 아, 무슨 말이야, 지금. 네. 고정된 항체와 결합하죠. 그지? 예. 네. 그래서 이거 당연히 틀렸고. 3번에.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검사선이 먼저 도달하겠고요. 아, 위치 본 거예요. 위치 바뀌진 않아. 그지? 검사선이 먼저라니까, 무조건. 그죠? 둘 다. 왜 달리야? 4번에 정상적인 검사로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선. 반응막에서는 아무런 반응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는 있어야 된다니까. 그죠? 얘는 무조건 낸다니까요. 그죠? 5번에 모두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이 표지 물질과 항원항체 반응으로 결합, 모두가 왜 나와? 둘의 차이점이라니까. 그지? 네. 이걸 결합하냐 안 하냐와 그게 가장 큰 변수였던 거잖아요. 그죠? 그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은 결이 다르니까 넘어가고. 4번 먼저 할게요. 살모넬라균이라고. 얘가 세균이라고. 그럼 뭘 찾았어야 돼? 네. 내가 지웠지? 카테고리는 네. 얘가 직접 방식에 해당이 된다. 그지? 그 카테고리를 넣었으면 됐어요. 그럼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이 중에서 있는 걸 골라내는 거야. 그래서 밑에 민감도 얘기 있어요. 사실 4번은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어려웠을까? 왜? 아, 3번하고 결이 비슷하잖아. 민감도 특이도 얘기는. 이거 이해 못했으면 4번도 당연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별 얘기가 아니라 보기에서 있는 걸잘 골라내는 거. 특이도는 뭔데? 없는 게 없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민감도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예. 네. 자, 그랬을 때 1번 보시면 A를 개발하기 전에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인데 살모넬라균이 항원이니까요. 네,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 맞아요. 그죠? 네. 이번에 결합해야 되는 표지 물질에, 아, 표지 물질이야. 어디? 결합해도 여기. 표지 물질에, 라는 말은 특정 물질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항체냐, 항원이냐? 이거 생각하면 돼.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어. 살모넬라균은 항원인데. 직접 방식인데? 직접 방식인데,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으면 안 되네요.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물론 특정 물질에. 그죠? 그래서 특정 물질이 다시 표지 물질에 붙는 거지. 답 2번이네요. 3번에 액체 상태는 계속 흡수 얘기했고, 그죠? 4번에 민감도 얘기했고, 5번에 판정한 경우에도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니까. 있다니까. 그래서 현실에서는 요렇게, 예, 위양성, 위음성, 얘네들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게 없다. 아, 이 얘기를 했어요. 그지?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네, 봐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지? 뭐, 처음 지문 분석이다 보니까 너무 좀 설명들이 좀 많았는데, 이것만 제대로 복습을 해 오신다면, 그래서 딴거 필요 없습니다. 꺽쇠와 괄호와, 그죠? 대괄호를 한번 정확하게 보시고 12페이지에 한 거를 보고 처음엔 따라해봐도 돼요. 네, 따라해봐도 되고 아니면 이걸 보고 아 나는 이 중에서 이걸 골랐으면 되겠다를 근데 웬만하면 그래도 한달 정도는 그러니까 너만의 방법도 괜찮은데 한달 정도는 전체를 다 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두시고 그게 좀 체화가 되면 그때 골라. 괜히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을 전체를 다 잡고 문제를 푸는 것도 추천하지 않아요. 왜? 알겠지만 시간을 잡으면 재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독해가 아무렇게나 돼요. 이상하게 맨날 시험 볼 때는 되면 평소에 연습하던 대로 안 풀잖아. 그냥 막 풀고 있어 또 정신없이. 그러면 계속 그렇게 연습이 되는 건데 실전처럼 연습을 하시려면 그지? 근데 그거는 아 우리 뭐 파이널 이럴 때 모의고사 엄청 많이 풀 거거든요. 그때 충분히 연습되고 지금은 독해력 자체를 올려야 돼요. 오늘 했던 거 보면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될지가 조금 보이잖아요. 그지? 그것들 잡아가는 거. 알겠어?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해봐 두시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네, 한번 보세요. 집에서 보시면 아, 선생님 얘기했던 거 진짜 다 똑같이 계속하네. 신기하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걸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보면 뭐 기출이 됐건 학평이 됐건 아무 문제 다 가져오세요. 다 똑같이 표시해요. 네. 선생님 뭐 예전 거랑 비교해본다? 그래도 다 똑같아요. 나는 기준이 동일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한 문장 한 문장 뜯어가지고 이렇게 한 문단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행동 영역과 사고 영역들을 다 구분해서 넣어놨어요.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얘기를 써놨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가면서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서도 역시 선지 분석에서 요거 넣어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얘네들을 다 생각하면서까지 볼수 없으나, 예. 그렇지만,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 정도까지는 있겠다. 그리고 또 문제를 풀때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라는 것도 아니야. 예. 그렇지만, 신경 쓰고 보는 친구야. 왜냐면 이게 나올 거다라는 거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무조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나중에 어떤 경지가 되냐면, 지문을 읽으면서, 아, 이 정도는 나올 거니까 발표해두자, 미리.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보여줬던 꺽쇠나 이런 애들은 그냥 그랬던 패턴들을 정리해 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완벽하게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문학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문법이랑 이런 애들이 추가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